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주 작가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주 작가와 측의 친척은 교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신고당한 상황 이후에도 교사인 A씨의 출근을 방해하려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은 2023년 7월 26일 매일경제 기사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웹툰 작가는 자폐증을 가진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작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으나 자폐증을 가진 아들을 둔 웹툰 작가 중 주호민이 유일하다는 사실로서 해당 작가는 주호민이었습니다. 주호민의 아들인 비구는 자폐증이 있었지만 심하지 않아 일반 학교에 다니며 특수학급 수업과 함께 일반 학급 수업도 듣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비구는 자폐증 증세로 인해 돌발 행동을 보여 여학생 앞에서 노출하거나 손찌검을 휘두르는 등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교사에 의해 분리 조치되었으며 이 상황에서 여학생의 부모님이 법적 분쟁으로 나아갈 셈이었지만 선생님의 적극적인 중재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비구는 불안한 반응을 보이며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주호민 부부는 상황을 확인하려 비구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녹음된 선생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이 불쾌하고 너는 지금 친구들과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음성 그리고 비구가 갑자기 교실을 나가려고 할 때 해당 교사가 출입문을 막고 공부 시간에는 교실을 떠날 수 없도록 한다는 음성 등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지도 역할에 어긋나는 음성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호민 부부는 이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이를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교사인 A씨를 기소하였으며 결국 A씨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교사는 자동으로 직위 해제되며 이후에 진행에 따라 복직 여부 또는 직책의 변동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호민 부부의 신고로 인해 A씨는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후 결과에 따라 그의 직위 복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주호민의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선생님을 신고한 사건은 작년 9월에 최초로 보배드림 사이트에 등장했으나 그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26일 매일경제에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주호민의 아들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주호민이 유일한 웹툰 작가임을 고려하면 주호민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 아이는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되어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로 아이는 계속해서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출하며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며 특별한 교육을 거부했습니다. 아이는 발달장애로 인해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특수학급에서는 주로 장애 아동들만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상황을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단순한 훈육이 아닌 상황이 녹음되어 있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총 5명의 변호사와 용인,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교육청 및 학교로부터 얻은 답변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사 교체가 어렵고 사법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민 끝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호민의 주장에 따르면 선생님을 처벌하려는 목적보다는 아들의 담당 선생님을 교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한 선생님은 해당 학교의 특수교사 중에서 유일한 담당 선생님이었고 이후로 아들은 2023년 1월에 학교를 전학하여 그 선생님과는 더 이상의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주호민은 아들의 돌발 행동에 대해 상대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하고 훈육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기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추측성 기사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월 27일 특수반 학부모들은 주호민의 입장문에 대해 매일경제를 통해 나온 주장이 너무 주관적이라며 잠을 잘 못 잤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다른 학교에서는 수업을 싫어했는데 A 교사를 만나고서만 한글을 익히며 즐거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A 교사는 교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 선생님이었으며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학부모는 A 교사가 직무해제된 후에 자폐증 퇴행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는 A 교사의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로 가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질문했으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A 교사를 경향하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호민의 행동은 20년간 교사로서의 경력과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주호민의 녹음 행위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호민의 주장과 달리 여러 학부모들과 A 교사의 동료들은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나서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주작가는 경찰 신고보다 학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작가와 그의 친척은 교실에서 소음을 피우고 신고를 받은 후에도 A 교사를 방해하며 출근하려는 난동을 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학교를 떠나는 모습이 분개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주요한 점은 고소된 특수학급 교사에게는 칭찬이, 주호민에게는 비판적인 언급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호민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특수교사가 한 명뿐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주호민의 고발로 그 교사가 지휘하게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주호민의 친척이 교무실에서 소음을 피우고 신고를 받은 이후에도 A 교사를 방해하며 난동을 부린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JTBC의 사건 반장 프로그램에서는 매일경제보도와 교사 측의 입장을 인용하여 이 사건을 다루었으며 학교 측도 JTBC의 취재진의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상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으나 교사들은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녹취 내용을 이용한 주호민의 행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수교사는 직위 해제되었고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고통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이어 7월 28일 JTBC 사건 반장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비군이 다녔던 학교의 학부모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2021년 비군이 해당 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다른 아이들을 손찌검으로 해치는 행동을 보였고 특히 작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장애에 대해 잘 모르거나 주호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묵과했습니다. 또한 주호민의 아들 비군이 사건을 일으켰을 때 해당 선생님은 오히려 비군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여학생의 어머니가 이를 비난하자 선생님은 자신의 학생이니 한 번만 용서를 청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학부모들은 5월에도 비군의 녹음기가 발견되어 이에 대해 주호민 작가의 녹음 행동과 일반적으로 녹음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주호민 측은 활동보조 교사의 행동에 의문을 가졌고 확인하기 위해 녹음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이를 이해해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비군의 담임 교사는 주장과는 다르게 녹음을 하려면 먼저 본인에게 말하라고 조언했으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의료계로까지 확산되면서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부모로서 주 씨의 행동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아들과 다른 특수 아동들의 미래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주 씨의 아들을 담당할 모든 교사들은 항상 주 씨의 아들이 녹음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 중에서도 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전문성이 훼손되면 전문가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한규 전 회장은 이러한 입장을 통해 주호민의 행동에 대한 양면적인 이해와 동시에 특수아동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사건이 전문가들의 역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